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공연과 미술관, 갤러리들이 다 문을 열고 싶어도 열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비대면으로 여러분과 만나게 됐습니다. 하지만 이럴수록 더 예술의 힘이 필요한 이 시대에 이렇게 멋진 특별한 공간에 아름다운 음악을 들려주시러 오늘 이렇게 세 분의 음악인들이 자리를 하셨습니다. 예, 바이올리니스트 두 분과 첼리스트 한 분. 선생님들 성함이 여기에 정혜옥 바이올리니스트, 전경미님, 정진아님이 함께 해주셨고요. 경기문화재단이 후원을 하고 주최는 수목원 가는 길 문화마당이 기획을 했습니다. 여러분, 한가한 평화로운 오후에 음악에 빠지고 또 여러분이 사색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. 오늘 들려주실 곡목 소개 좀 해주실까요? 네. 네, 오늘은 간단하게 이제 소품을 준비했는데요. 여러 작곡가가 나옵니다. 처음에는 많이 아시는 또 유명한 곡 엘가의 사랑의 인사를 준비했고요. 네. 네. 두 번째 곡은 드보르작의 유모레스크. 예, 아이들도 좋아하고 경쾌한 곡입니다. 또 세 번째는 또 영화음악 여인의 향기를 준비했는데요. 제목은 포우나카베자고요. 이 곡은 또 춤을 추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되게 경쾌한 곡이고요. 춤을 춰도 되나요? 네, 춤을 추셔도 네. 됩니다. 네. 네. 다음은 또 엔터테이너 곡을 준비했는데요. 같이 박수를 치시면서 즐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네. 마지막에 또 한 곡, 또 비밀곡이 있는데요. 그거는 연주하고 또 알려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아름다운 음악의 세계로 함께 떠나보실까요?
라는 소재에 정말 천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그 소재에 천연 염색으로 컬러를 표현을 하시고 또 어떤 대상을 바라보는 시점이 그냥 일반적인 시점이 아니라 다 변화되는 시점으로 대상을 바라봄으로써 우리의 시각을 일깨워 주시는 작가님의 작업 지금까지 해오셨던 작업을 봤는데요. 앞으로 더 해보고 싶으신 작업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하거든요. 네. 저희 제 작품의 제목이 그 흔적 옛것을 찾아라는 게 제 작품 제목이에요. 네. 작품 제목을 그렇게 제가 둔 이유는 진행형이라는 뜻이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전에는 이제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각골 문자를 가지고 작업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그 동물 벽화에 그려져 있는 흔적들 그 드로잉 되어 있는 그런 작업들을 작업을 했었는데 그런 것들의 공통점들은 뭐냐면은 지금 점점 없어져가는 것들이거든요. 그렇죠. 제가 지금 지금 현재 제가 풍물놀이 이 산물놀이를 지금 하게 된 계기도 저희 어릴 때 어린 시절 때만 해도 이런 그 동네 어르신들께서 그 마을의 그런 애군을 없애고 한 해의 농사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동네에서 그런 행사를 하셨고 했는데. 한 예로 지금 대학가의 동아리 방에도 지금 이 풍물놀이, 사물놀이 동아리들이 없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너무 이제 그런 것들이 이건 아닌데 우리의 역사고 우리의 이 모습이 사라져가는 게 싫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를 뭔가 좀 모든 사람들한테 좀 알릴 방법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마침 김덕서 사물놀이 그걸 보게 됐고. 그래서 이거를 작품으로 한번 해보자. 그래서 제가 직접 가서 상주에 가서 그걸 보면서 제 머리가 쓰더라고요. 그 아이템 어떻게 작업을 끌고 나갈 건지. 그래서 이 작업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소재를 가지고 어떤 재료를 가지고 해야 되나 하다가 이거는 가장 순수한 그냥 천연으로 가자. 우리 자연, 인간과 자연, 인간의 가장 그 자연스러움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천연 염색과 한지로 가야 되겠구나 해서 소재를 정하게 된 거예요.